반란주점 화재를 진압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강수철 소방령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일깨우고 떠나는 마지막 길을 가족과 동료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늠름한 모습인 고 강수철 센터장. 그 옆에는 주인 잃은 제복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화재 현장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소방 영웅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슬픔은 너무 컸습니다. 부인께서는 20여 년 동안 2,500여 회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 등 화마와 싸워온 베테랑 소방관이었습니다. 고인과 화재 현장을 누볐던 동료 소방관은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 오열하고 맙니다.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뼈에 사무치지만 정의로운 마음과 의지를 강조한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이제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아들, 남편,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모와 아내는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2년 동안 소방관으로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녹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고 시신은 서귀포시 충원묘지에 안장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